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EDGC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4562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31일 오후 1시 2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저의 이름이 뭐죠? 이시연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의 지금 진단키트 영상, 이 관련주 영상을 찍고 있어요. 나머지 하나예요, EDGC.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성원이 좀 좋아서 찍다가 이제 랩지노믹스 마무리를 지었죠, 제가. 자, 랩지노믹스, 저는 이제 랩지노믹스는 제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끝까지 이제 왔고요. 여기서 이제 이두 개의 봉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더 나오면 나머지 반 이상의 물량 뭐한번더 털어줬으면 이 정도면 최고의 수익이 난다. 100%, 뭐 130%, 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렇게 종목을 정리하면 됩니다. 더 이상 사랑하다 보면 다시 내려와요. 자, 급등이 나온 만큼 급락이 나올 수 있다. 45,000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결국에 주식이란 거는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EDGC 제가 왜 찍고 있냐? 자, 랩지노믹스를 과거에 보니까 좀 댓글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댓글이. 제가 그런 댓글을 보면서도 꾸준히 이 영상을 찍었던 건 저의 확신도 있었고,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랩지노믹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힘을 주셨던 뭐 댓글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더 이상 그런 이제 악플을 다셨던 분들은 꼭또 오르면 또 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 찍는 겁니다. 그냥 한번 물려보시라고요. 자, EDGC. 왜냐면 그런 분들은 어떤 거냐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어떤 느낌으로 매매하다가 그런 자꾸 이제 시비를 거시냐면 자, 이런 부분에서 사요. 또 이제 여기 이제 막 전고점 뚫었네. 그리고 이제 올라갈 것처럼 사요. 그리고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한테는 아직도 손실권이에요. 그러니까 막안 좋은 댓글을 쓰죠. 저는 분명히 뭐이 정도부터 아, 너무 좋은 이제 시그널이 탄생했다. 뭐 이렇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또 이게 나오면 또 이런 데서 사요. 또 올라가는 거 보고. 그날 상한가만 돼서 좋죠. 그래서 뭐 올라가면 좋은데. 계속 불을 타요. 이러신 분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축 한번 떨어지면 또뭐 그런 부분에서 손실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EDGC는 제가 꾸준히 찍겠습니다. EDGC 정말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저한테 아무도 뭐라고 안 해주시고 정말 EDGC 아주 EDGC 보시는 분들은 아주 매너가 깔끔하십니다. 자, 랩지노믹스랑은 다르죠. 랩지노믹스 수젠텍 들어가신 분들은 아우 좀 그냥 조금 플레이가 좀 지저분합니다. 랩지노믹스 수젠텍에서 막 하시는 분들보다 EDGC 정말 깔끔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EDGC 차트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가 EDGC 차트가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말을 해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차트상으로 봐도 너무 좋다. 왜냐? 이런 상한가가 나오고 이런 꼬리가 나오면서 급등이 있고 급락이 있는데 그 급락에서도 어떻게 나왔냐? 갭을 띄우면서 세력이 급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 갭을 띄우고 아래까지 이 지금 상한가를 상쇄하는 뭐 3분의 1선뭐 이렇게까지 와서 쭉 이제 이 지지를 형성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왔다 갔다 이 우상향을 이렇게 그려내야 되는데 세력이 급하니까 하루 만에 이제 올이 지금 꼬리는 하루 만에 올렸다 뺀 거예요. 올렸다 이만큼 올렸다 이렇게 뺀 거죠. 그리고 나쭉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랐다가 또 빼고 자 이렇게 빼고 올리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지금 뭐 차트를 뭐 17,000원 이상을 올라가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그 차트를 아시는 분들 이게 얼마나 전형적인 패턴인지 아실 겁니다. 뭐 오늘 음봉이 나오면 다음날 내일 뭐 이런 이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양봉이 촥 나와요. 자, 그리고 음봉이 위에서 한번 나오고 뭐두번 나오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양봉이 한번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양음양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자, 근데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하나 크게 나와요. 좀 더. 근데 좀더 이제 음봉이 크게 나오죠. 그럼 이제 양봉으로서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운영이 될 거예요. 셋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여기서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14,000원 딱 손절가 잡고 나는 14,000원 오기 전까지 안 판다 딱 생각하시면 이거 끝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EDGC. 너무 차트가 좋고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호재도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이제 EDGC가 파는
이제 솔젠트가 파는 거죠. 솔젠트가 파는 이제 진단 키트가 뭐 세계 1등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 EDGC 꾸준히 영상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 좋은 말씀 써주시면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 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